외모를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인가? 아니다. 신체 조건이나 목소리가 특별하다거나 타고났는가? 아니다.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질 만한 능력 또는 재능이 있는가? 아니다. 나는 그랬다. 나를 발전시키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공부였다.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독일 유학을 떠나는 내게 누군가 독일 의대는 들어가기 쉽다고 했다. 맞다. 한국보단 수월했다. 그런데 입학하고 나니 졸업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설령 졸업하고 독일 의사가 되어도 한국으로 돌아와 한국에서 의사가 되긴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 응원이었을까, 비아냥이었을까? 상관없었다. 나는 내가 하면 된다고 믿었다. 결국 나는 했고 의사가 됐다. 모두 끝내고 나니까 남들보다 10년이 늦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내 시간 속에서 난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러했듯 당신도 마찬가지다. 지금 공부로 인생의 반전을 꿈꾸고 있다면 쉼없이 목표를 향해 달리면 된다. 될 때까지, 이뤄낼 때까지 주변을 돌아보며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느라 자존감을 무너뜨릴 필요 없다. 롤러코스터를 타면 내릴 때까지 안전바가 풀리지 않는 것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의 안전바를 단단히 채우자. 분야는 달라도 우린 매 순간 공부와 함께하는 삶을 산다. 그것이 수능이건 공무원 시험이건 자격증 시험이건 시험만 끝나면 공부와 담을 쌓아도 될 것 같지만 착각이다. 그래서 공부를 잘한다고 꼭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떡볶이를 팔아도 떡볶이를 만드는 방법을 공부해야 하고 하루에 한 잔 마시게 되는 커피도 팔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 이처럼 인생에서 공부가 필요하지 않은 순간은 없다.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며 내가 나만의 공부법을 찾을 수 있었듯이 책상 옆에 앉아있는 시간이 성적과 비례한다고 착각하는 누군가도 자신만의 공부법을 찾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남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공부법을 찾아야 한다. 물론 쉽지 않다. 수많은 실패를 마주해야 한다. 버티면 된다. 계속 버티면 어느 순간 꿈꿔온 나를 현실에서 볼 수 있다. 대신 조건이 있다. 자신의 실패가 사회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가정환경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뭘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책을 읽지 않길 바란다. 실패의 원인을 자신에게 찾지 않고 남의 탓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달라지기 어려워서다. 달라질 준비가 되었다면 실패할 수 있다는 걱정은 접어두자. 내가 이룬 것을 당신이 이루지 못한다는 법은 없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주어진 삶을 마주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사람과 그 삶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사람. 삶의 주인인 우리는 이끌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실패를 딛고 일어서야 한다. 실패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중요한 계기이자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갈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는 당신도 자신의 지난 시간을 곰곰이 돌아보길 바란다. 노력의 배신으로 실패했을 때 좌절을 딛고 일어섰는지 실패를 받아들이고 거기서 안주했는지를. 나는 앞으로도 많은 실패를 겪을 것이다. 당신도 그렇다. 우리의 노력이 실패라는 배신으로 돌아올 때 쓰러져 울기만 할지 다시 딛고 일어나 감히 너 따위가 배신을 이라고 외치며 입술을 깨물지 선택하자. 노력의 배신은 분명 새로운 기회다. 지금 웃는 사람이 아닌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되자. 나는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위치, 학벌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다만 내 주변에 절대 가까이 두지 않는 사람이 있다. 바로 노력이 배신했다고 울며 불며 이게 내 한계야 하며 그대로 주저앉는 사람들이다. 그렇다고 맹목적인 노력은 하지 말자. 나는 당신이 이 책을 통해 노력의 질을 높이고 배신의 달인인 노력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이대로 포기할 것이 아니면 그냥 하자. 그것이 무엇이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당장 시작하자. 새로운 일에서 성과를 낸다면 자존감을 되찾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좌절을 딛고 일어설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다. 정답이 없는 삶에서 최선은 자신의 가능성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며 묵묵히 나아가는 것이다. 공부와 일,
모두 실패에 낙담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달라지지 않는다. 행동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나아가는 사람이 성공이라는 보상 혹은 새로운 기회를 잡는다. 지금 고개를 끄덕이며 주먹을 불끈 쥐었을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독이 되는 인간관계는 정리가 답이다. 지금도 공부보다 인간관계가 어렵다. 살아보니 인간관계는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정답이 따로 없었다. 그래도 나만의 규칙은 있다. 누군가를 따돌리거나 배척하진 않아도 필요하다면 인간관계 정리라는 칼날을 냉정하게 휘두른다. 자발적 외톨이가 되라. 어학 연수부터 시작하는 유학생이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은 한국인과 한인타운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외국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 성인이 된 우리는 과금의 사교육비를 들이거나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며 손에서 단어장을 놓지 않는 수고를 해야만 외국어를 겨우 배울 수 있다. 또한 외국어를 배울 때 교과서나 참고서로만 배우지 않고 실제 사용해야 회화 실력이 향상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나. 칼은 사용할수록 무뎌지지만 어학은 반복해서 사용해야 실력을 키울 수 있다. 그래서 외국어를 사용할 기회가 줄어드는 한인타운이나 한국인과의 만남은 외국어 공부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휩쓸리지 않을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한국에서 학원에 다니거나 개인 교습을 받자. 비싼 돈을 낭비하며 외국에서 외로움과 싸우는 것보다 가성비가 높다. 인간관계가 내 앞을 막게 두지 마라. 나를 싫어했던 친구 무리에 억지로 끼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그런 잣대들로 타인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으니까. 유학 시절에도 언제나 인간관계의 선을 지켰다. 나에게 호의를 보이는 사람은 받아들이고 매일 공부에 투자해야 하는 시간에 방해받지 않을 정도의 선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았다. 나의 친구들은 대부분 가치관이 비슷하거나 목표가 같았다. 인간관계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된다. 1. 인사만 하고 지내도 되는 무덤덤한 관계. 2. 서로의 능력을 끌어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관계. 3. 에너지 뱀파이어처럼 10분만 함께 있어도 나의 긍정적 에너지를 빼앗기는 관계. 4. 무시하거나 배신하는 등 상처를 입히는 관계. 1과 2의 경우는 상관없지만 3과 4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최소한 10번은 참으며 이해하려 노력하자. 그래도 안 된다면 직접 뜻을 전하고 달라지기를 기다리자.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고 당사자에게 경고도 했는데 계속해서 나를 아프게 하는 가시는 피하거나 잘라내는 것이 옳다. 자신은 스스로 지키자. 내 삶을 방해하고 부정적 영향을 받는 관계, 결국 손절이 답이다. 내 등에 칼을 꽂는 인간은 이유를 불문하고 바로 차단이다. 진정한 친구는 시험을 앞둔 당신의 뒤에서 말없이 응원하며 기다려준다. 공부와 일에도 효율이 있듯 친구 사이에도 효율이 존재한다. 서로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리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친구라면 진심어린 우정과 건전한 경쟁의식으로 관계를 유지하자. 친구는 서열이나 순위를 정하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이다. 시간의 주인이 되라. 시간도 돈처럼 자산이다. 낭비하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온다. 1. 자투리 시간을 아껴 공부 시간을 늘리는 것. 2. 짧은 시간을 쓰더라도 집중하여 공부 효율을 높이는 것. 잠자리에서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루가 시작된다. 나는 매일 아침 첫 시간이 그날을 결정한다고 믿었다. 우리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소모되는 자투리 시간이 너무 많다. 하루를 살고 남는 시간에 공부하는지, 공부를 먼저 하고 남는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지 되돌아보자. 책을 펼치고 공부에 몰입하다 보면 부족한 실력이 채워지고 불안감 대신 자신감이 생긴다. 가장 행복한 건 나 자신을 믿는 마음과 확신이 생겨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공부할 때 음악은 양날의 검이다. 공부할 땐 공부만 하자. 중요한 것은 자기 확신이다. 어려운 과목이나 시험 범위가 방대한 경우 지레 겁을 먹을 수 있는데 아무리 주제가 낯설고 분량이 많아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모두 소화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물론 근거 없는 자신감은 곤란하지만 누구에게나
인생에 적어도 한두 번은 자신이 도저히 해낼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을 해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때를 떠올려보면 도움이 된다.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항상 공부의 시작만 있고 끝은 사라지게 된다. 어떠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선 처음과 끝을 파악해야 하고 그 과정을 모두 거쳐야만 이해하고 공부를 완성할 수 있다. 잡념을 없애는 하루 루틴을 만들어라. 시험이 연속이었던 의대생 시절 나는 새벽 2시에 하루를 시작했다. 내 방의 불은 내가 집을 나설 때만 꺼졌다. 책이 산더미처럼 쌓인 침대에서 책을 피해 쪼그려 누워 쪽잠을 자고 깨어나면 창문을 열었다. 폐가 정화되는 기분을 느끼며 새벽 공기를 힘껏 들이마시는 것이 매일 내가 제일 처음 하는 일이었다. 그렇게 정신을 차린 후에는 내가 아직 덜 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들기 전까지 외웠던 모든 것들을 속으로 중얼거렸다. 동시에 책상에 스탠드를 켜고 침대에 널브러진 온갖 필기노트와 책을 책상으로 옮기고 시원한 물을 마셨다. 다시 책상 앞에 앉기 전에 샤워를 하는데 대략 30분이 소모된다. 매일 반복되는 기상후 일정은 아침 5시 30분에 끝냈다. 도서관 앞에 공부할 수 있는 부스가 6시에 오픈하기 때문이다. 병원에 도착해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을 뽑고 백팩에서 책을 꺼내 정리하면 시간을 맞출 수 있었다. 공부 부스에서는 강의 시작 전 2시간 동안 그날의 각종 세미나와 토론 또는 실습을 예습했다. 불안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날 배운 수업 자료나 노트를 꺼내는 것뿐이었다. 이때 배웠던 것 같다. 불안하고 망설여질 땐 무조건 시작이 답이라는 것을. 불안을 없애기 위해 공부하다 보면 나의 지침은 아무리 빨라봐야 11시에나 이루어졌다. 나의 미래는 내가 결정하자. 확실한 꿈을 찾고 목표를 설정하면 공부의 이유가 확실해지고 최소한의 집중력을 끌어낼 수 있다. 특히 공부로 성공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은 집중력을 끌어올린다. 지금 나의 목표가 얼마나 절실한지 스스로 물어보자. 그 답을 이미 자신은 알고 있다. 이한나, 유튜브명 추발라 저자의 나는 인생을 건 공부를 시작했다라는 책이었어요. 읽으면서 되게 공감도 많이 가고 되게 자극도 많이 되고 참 멋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독일어는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던데 또 그걸로 전문 분야잖아요. 의학이라는 거는. 그런 공부를 하셨다니까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독일 의대를 입학한다니까 독일 의대는 들어가기 쉬워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입학을 하고 나니까 근데 졸업하기는 어려울 거야. 근데 또 졸업을 하니까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에서 의사가 되기가 어려울 거라고. 근데 그 주변에서 그렇게 했던 말을 다 부수고 다 이루신 분이에요. 그리고 정말 공감이 갔던 게 뭔가 공부를 안 하고 싶어서 어떤 분야로 옮기면 안 해도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공부할 게 많고 이 책에서 나온 내용이기도 하지만 떡볶이집을 차리려고 해도 그 레시피 그리고 고객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매출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뭔가 주변에 맛있고 저렴한데 아 불안불안해. 왠지 너무 저렴하거나 그러니까 뭔가 1, 2년 안에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를 못해서거나 맛이 없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영업이익 관리 이런 걸 못하는 느낌이 들어서 좀 불안하다 싶으면 정말로 꼭 문을 닫더라고요. 요리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손님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고만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만 봐도 세상의 모든 일은 공부가 필요하지 않은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책에는 저자의 이야기와 함께 공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나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팁 같은 것도 많이 나와 있어서 되게 도움이 됐어요. 전 앞이 뚫려있는 곳에서 공부를 하는 편이었는데 앞 공간이 열려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지나갈 때 나도 모르게 시선이 분산된다. 맞거든요. 그리고 어디 공부를 하러 가도 뷰가 좋으면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이제 뷰가 시선을 빼앗잖아요. 참 자리 선정도 중요하구나 이런 팁도 없고 외국에서 약간 원래 알던 언어가 아닌 걸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딱히 독일어가 아니라 어느 나라 언어든 공부를 하시는 분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성공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자. 당신은 당신의 목표를 향해 정석으로 직진하면 된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여러분이 필요한 거를 추구하는 그런 멋진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